이 시간에는 오, 우, 이, 위 발음을 연습하겠습니다. 자, 오 발음은 한국어에도 있고 영어에도 있는 쉬운 발음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오, 오. 네,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오, 오, 오. 네, 오 발음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입을 어느 정도는 벌려주는 발음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오, 오. 지금 발음 좋은데요. 그 상태로 연습을 하면, 효화 상태에 들어가면 입을 벌릴 수 있습니다. 입을 지금보다는 약간 입술에 힘을 주고 원형을 유지해 보십시오. 오, 오. 좋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오. 좋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이 배 있는 공기를 좀 내쏟아 봅시다. 오. 오. 좋습니다. 오. 오. 지금 혀가 입 가운데 약간 떠 있는데요. 혀가요. 입 속에 너무 떠 있습니다. 혀를 약간 아래로 낮춰 보십시오. 오. 좋습니다. 오. 오. 네, 좋습니다. 입술 모양이 너무 입술 구멍이 작거든요. 약간 지금보다는 크게 보십시오. 오. 오. 네, 좋습니다. 아까는 입술 모양이 너무 작았습니다. 오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 발음을 연습하시겠습니다. 우 발음은 한국어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의 우 발음과 중국어의 우 발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선생님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오. 오. 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한국어의 우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어 우는 이렇습니다. 우리 해보세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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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우리. 둥우리. 네. 우리 할 때 우에서 일단 발음을 끝내봅시다. 우. 우. 혀끝이 어디에 있죠? 혀끝이 거의 입천장에 가까이 붙어있죠. 혀의 끝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해보세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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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우 하시면 혀끝이 입천장 가까이 가 있죠? 근데 중국의 우는 혀끝이 완전히 아랫이빨의 아래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를, 중국어 우를 정확하게 내시려면 우리말 오 발음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보세요. 오. 오. 혀 모양을 그대로 두시고 입술 모양도 그대로 두십시오. 오. 오. 그 상태에서 우를 냅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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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공기가 입속을 빙빙 돌다가 입술을 간질간질하게 하고 바깥으로 나온다는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 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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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손바닥을 벌리십시오. 자기 입술에 대시고 우 할 때 공기가 손바닥을 강하게 치는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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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가 나오는 게 손바닥이 느껴집니까? 느껴집니까? 네, 그럼 좋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해보겠습니다. 우. 우. 좋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우. 네, 좀 길게 하십시오. 우. 좋습니다. 한 번 더. 우. 좋습니다. 우. 네, 지금 공기도 나오고 좋은데요. 입술 모양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동그랬으면 좋겠어요. 우. 네, 다시 해보세요. 우. 좋습니다. 조금 더 동그랬으면 좋겠어요. 우. 우. 네, 지금이 정상입니다. 해보세요. 우. 좋습니다. 우. 우. 좋습니다. 우. 우. 좋습니다. 우. 우 하고 공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 긴장도를 유지해 봅시다. 우. 우. 네, 다시 한번. 우. 네, 좋습니다. 이 우 발음을 멋있게 하면 중국어가 아주 멋있게 들립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우가 다른 모음과 함께 나오는 경우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어 해보십시오. 우어. 우어. 이걸 보시면 우오라고 써 있지만 우오 이렇게 발음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발음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워, 워. 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와 오가 나오면 우어
하는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이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어 우어 같이 합시다.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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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와 오가 나오면 우는 어처럼 들린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자, 해보십시오. 우어 좋습니다. 우어 우어 하고 버리지 마시고 우어 약간 길게 보세요. 우어 우어 좋습니다.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어가 사실은 조금 더 긴 것이 듣기 좋습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우어 좋습니다.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우어 우어 네, 좋은데요. 지금 바람을 우어 하고 버리고 있어요. 버리지 마시고 우어 우어 공기가 일정하게 나오도록 주의하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우어 네, 우할 때 약간 입을 동그랗게 하시고 우어 우어 좋습니다. 우어 좋습니다. 우어 네, 그렇게 연습하십시오. 좋습니다. 우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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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그러한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우와 이가 나오면 우웨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웨이 웨이 네, 발음 들으셨습니까? 우가 정확하게 발음되고 에이 발음이 이어집니다. 우웨이 같이 합시다. 우웨이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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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 발음을 할 때 입술에 약간 힘을 주셔야 우 발음이 정확하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웨이 웨이 네, 해보십시오. 웨이 네 웨이 우 할 때 입술에 조금 더 힘을 주시고 공기를 내밀어야 됩니다. 웨이 웨이 네, 우 발음이 분명히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웨이 좋습니다. 지금이 아주 좋습니다. 웨이 웨이 네, 우 발음 해보세요. 우 우 그 발음이 반드시 처음에 나와줘야 됩니다. 우웨이 우웨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우웨이 네, 아까는 우 발음이 생략됐습니다. 우웨이 우웨이 좋습니다. 우웨이 우웨이 네, 나중에 하겠지만 우웨이 할 때 이 발음은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우웨이 이 정도입니다. 해보십시오. 우웨이 우웨이 네 우웨이 우웨이 에이 할 때 윗니와 아랫니 사이가 1cm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우웨이 우웨이 네 우웨이 우웨이 네 이는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웨이 우웨이 네 그 정도에서 끝나줘야 됩니다. 아까는 우웨이 거기에 가까웠거든요. 이 경우에 이 발음은 정확하게 내지 않습니다.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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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이 발음은 약간 약화시키십시오. 다음에 보시면 오, 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오 오 오 네, 두 모음이 합치면 약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 우지만 이렇게 써놓고도 발음은 어우 이렇게 발음합니다. 해보세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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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십시오. 어우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어우 네 어우 어우 우 할 때 우 발음이 약간 입술이 모아지고 힘이 입술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어우 어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어우 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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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우 발음할 때 입술을 약간 위에 가깝도록 오므려줘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같이 합시다. 어우 어우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와 우가 만나면 어떻게 발음되는지 선생님 발음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요 요 네 들어보시면 아이 우를 썼지만
요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발음이 짧지만 생략되지 않습니다. 이 발음에 주의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요. 이 발음이 너무 약해. 요. 요. 네,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요. 요. 네, 그 정도 해줘야 됩니다. 요. 아닙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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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입을 벌려주십시오. 어 해보십시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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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우 할 때는 우 발음을 내줘야 됩니다. 입술을 동그랗게 하고 힘을 줘야 됩니다. 요. 요.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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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음 하시고. 이. 따라서 하세요. 이. 이. 어. 어. 우. 우. 우 할 때 입술 좀 더 동그랗게 하십시오. 우. 우. 더 동그랗게 하십시오. 우.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요. 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셔야 됩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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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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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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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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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를 또 그 학생은 너무 강하게 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너무 강합니다. 그 경우는 약하게. 요. 요. 예.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어 발음이 명쾌하게 놔줘야 됩니다. 요. 요. 이가 지금 죽었어요. 요. 요. 네.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요. 지금 요 했죠? 이, 어, 우. 요. 요. 어, 우가 너무 강했어요. 어가 가장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가 이, 어, 우 가운데 어가 입을 가장 많이 벌리는 음입니다. 그러니까 어가 강해야 됩니다. 요. 요. 네. 요. 요. 네. 우가 너무 강해요. 우는 입술 모양만 잡아주고 강하게 내지 않습니다. 요. 요. 네. 어를 입을 더 벌려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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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됐습니다. 지금 됐습니다. 생각보다는 입을 많이 벌려야 되죠. 네, 생각보다는 많이 벌려야 됩니다. 요. 네, 한 번 더. 요. 네, 좋습니다. 다음. 요. 요. 네, 좋습니다. 이 발음에서 주의할 것은 이 발음이 강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 어 발음할 때는 정확하게 어가 나줘야 한다는 것. 아까 어 연습했었죠? 우는 약하게 발음합니다. 그러나 입술 모양이 우 상태는 반드시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 점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아이 발음, 이 발음인데 한국말 이와는 다르고 영어의 이와 유사합니다. 같이 합시다. 이. 이. 네,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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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선생님 발음과 한국어의 이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아까 한국어 연습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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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해보십시오. 이것이 좋겠다. 그때 이 할 때 보면 입술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 이것이 할 때 보면 입술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이것 할 때 이를 보시면 이 혀가 입천장에 접근해 있지 않습니다. 또 혀에 어떠한 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어의 이입니다. 중국어의 이는 혀가 입천장에 아주 가깝게 접근시키고 약간 힘이 들어갑니다. 이 할 때 입술에도 약간 힘이 들어갑니다. 선생님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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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발음을 흉내를 내서 해보겠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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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은데요. 입술에 좀 힘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약간 옆으로 당겨 보십시오. 이. 이.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놔야 됩니다. 이. 좋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좀 떨어져 있거든요. 입천장에 조금 더 혀를 붙여보십시오. 이. 좋습니다. 지금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보십시오. 이. 좋습니다. 이. 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발음은 입술을 약간 한국어 이보다는 벌려주고 입술과 혀에 약간 힘을 준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바로 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위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위 발음이 한국어에도 있습니다. 위자가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어 위를 발음해보면 위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로 발음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발음을 할 때 항상 위 상태를 유지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이 이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먼저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 이 네, 선생님 발음을 보시면 발음이 끝날 때까지 입술의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의하면서 발음해 보겠습니다. 이 이 좋습니다. 이 좋습니다. 이 좋습니다. 이 네, 좋은데요. 혀를 입천장에 조금 더 접근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내보십시오. 이 아, 지금은 입술 모양이 변해서 위하고 이 발음이 났어요. 입술을 약간 앞으로 내밀어 보십시오. 이 네, 지금도 입술 모양이 변했어요. 위 이렇게 되거든요. 이 발음을 할 때는 자, 손가락을 펴십시오. 자기 입술에 대보십시오. 탕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입술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힘이 안 들어가면 이 하고 입술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딱 주시고 그 상태를 발음이 끝나도록 유지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아, 지금 좋은데요. 혀를 좀 더 입천장에 붙여보세요. 더 붙여보십시오. 네. 자, 입술 풀으시고 나를 따라하십시오. 이 해보세요. 이. 혀를 그대로 두십시오. 그 상태에서 입술을 앞으로 모읍니다. 이. 네. 입술 모양 변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이. 네. 아까보다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혀에 약간 힘을 줘보십시오. 이. 아, 지금 너 입천장에 떨어져 있어요. 다시 입술 푸시고 이 발음합니다. 이. 혀를 그대로 두세요. 두시고 입술만 앞으로 모아줍니다. 이. 됐어요. 해보세요. 이. 네, 좋아졌어요. 혀가 조금 더 입천장에 올라가면 좋아요. 아까는 이 발음할 때는 혀가 입천장에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 좀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 혀를 그대로 두십시오. 입술만 앞으로 모읍니다. 이. 됐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이. 네, 그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이. 네. 이. 좋습니다. 네. 지금 입술이 약간 움직여서 위 이렇게 됐죠? 네, 입술에 손을 대보십시오. 탕탕한가 보십시오. 처음에 배울 때는 입술을 이처럼 탕탕하게 힘을 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런 걱정을 하실지 모릅니다. 회화할 때마다 어떻게 힘을 주는가? 그런데 만사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힘을 안 줘도 그 발음이 납니다. 그런데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입술에 힘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술에 힘을 주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으로 단음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